우리 지난달에 뭐, 자, 11월달은 뭐 나갔죠? 자, 민법총칙만 나갔습니다. 오늘 요번 달에는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다 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써놨어요? 민법. 자, 그럼 사실 봐봐요. 우리가 이제 두달 동안 배웠는데, 요거 한번 물음표를 한번 찍어볼게요. 그게 뭐예요? 민법이란. 민법이 뭐예요? 봐봐요. 막상. 자, 이게 잘안 됩니다. 사실, 민법이라는 것은 요 민자가 무슨 민자예요? 바로 백성 민자죠. 지금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백성이 어디 있어요? 저 대통령 왕이고 그러면, 민자라는 것은 백성 민자죠. 이게 이제 뭐예요? 바로 사인이라는 거잖아요, 사인. 그럼 사인이라는 것은 민법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주체가 사인이니까 무슨 법이 되죠? 바로 사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있는 그대로로 자기가 눈으로 익혀요, 자꾸. 민법이라는 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사인. 사인과는 규라는 법. 이게 대표적인 어떤 법이다? 민법이라는 겁니다. 민법. 자, 그렇다면 저기 요약집 맨 앞에 이제 한번 맨 앞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여백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제 여백에다가 한번 우리가 뭔가 한번 찾고 가자고요. 자, 민법이 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용어 정리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잡아볼 게 뭐예요? 요거죠. 사례가 대표적인 이런 사례를 한번 잡아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팔았다. 요렇게 생각해 봅시다. 요 사람은 뭐예요? 애도인. 요 사람은 뭐예요? 매수인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인지를 해요. 우리가 이제 주체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파는 사람이고 이게 뭐예요? 사는 사람이 되죠. 그럼 여기에 의미가 뭐예요? 이게 사인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인. 요두 사람은 이제 당사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도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사인이고. 그러면 사인과는 규율하는 법. 무슨 법이 돼요? 바로 민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럼 각각의 관계에서 요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자, 무슨 관계예요? 요걸 따져야 돼요. 우리가 뭐, 우리 지난달 배웠던 게 바로 요거잖아요. 바로 실체 관계라는 겁니다. 실체 관계. 요 실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 이 내용이 바로 뭐냐? 권리의 내용을 살펴주는 게 바로 민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실체 관계에서 무슨 법이 탄생해요? 바로 실체법이라는 게 탄생합니다. 자, 실체법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바로 민법이에요. 그러면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사인과는 규율하는 관계. 이게 바로 뭐예요? 실체 관계고. 요 사인의 권리 의무를 결정짓는 법이 바로 뭐예요? 실체법. 그러면 실체라는 것은 뭐예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그건 뭡니까?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출발하는 게 바로 민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관계를 우리가 반드시 따져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도인, 매수인 관계에서 요 사람은 사인이 되고 요 사람은 뭐예요? 사인. 우리 등기법에서는 하나 더 추가가 되죠. 뭐가 추가될까요? 등기 권리자. 요 사람은 뭐예요?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등기법이 좀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관계를 우리가 반드시 따져놔야 돼요. 근데 우리 형님들은 뭐예요? 어떤 말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봐봐요. 무슨 관계예요? 실체 관계. 실체 관계가 뭐냐? 실체 관계가 뭐냐? 요 실체 관계를 모르면서 실체 관계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기가 출발을 할 때, 갑은 여기 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겠죠. 바로 여기 뭐예요? 아버지죠. 여기 뭐예요? 아들이에요. 살아생전 누가 되죠? 아들한테 뭘 주죠? 정여를 주잖아요. 정여가 바로 뭐예요? 정여. 정여가 등기의 원인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아들이 이제,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줍니까? 자, 정여를 주려고 그랬더니 정여세가 많이 나가요. 뭐예요? 매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정여. 정여 뒤에 뭐예요? 매매 뒤에 정여를 감췄어요? 안 감췄어요? 감췄죠. 무슨 행위예요? 언익행위. 어차피 요 집은 누가한테 가요? 아들한테. 무슨 관계에 부합하죠?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라는 거. 그러면 그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 그러면 요 실체 관계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실체 관계.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러면 자기가 이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놔야 돼요. 매도인, 매수인 관계에서. 그러면 요 관계가 또 대표적으로 뭐냐?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전하죠? 법률 관계를. 자, 법률 관계가 뭐예요? 법률 관계. 또다 까먹었죠? 뭐라고 써놨죠? 법에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그래서 그 한번 읽어봐요. 뭐예요? 법률 관계. 봐봐요. 우리가 그냥, 자, 출발점은 뭡니까? 꼼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법률 관계가 뭐냐? 그럼 법률 관계가 법률 관계지. 자, 전부 이제 첫 시간에 들어가 보면, 우리 형님들은 이렇게 봐봐요. 자, 무효가 뭐냐? 취소가 뭐냐? 그랬더니, 뭐, 추인이 뭐냐? 추인이 뭐냐? 철회가 뭐냐? 철회가 뭐냐? 해제가 뭐냐? 해지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면 뭡니까? 거짓말 다 봐요. 무효가 뭡니까? 무효가 무효유. 취소가 취소유. 이렇게 해요. 자, 추인, 그러면 추인이 추인이지 뭐. 그럼 발전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모르게 우리가 하나 따져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가 뭐예요? 바로 법률 관계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갑은 을한테 뭘 주죠? 을한테 뭘 해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죠. 그러면 갑은 또 동시에 뭘 받아야 돼요? 돈을 받아야죠. 그래서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을은 뭡니까? 그러면 갑한테 뭐예요? 갑한테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갑은 을한테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따지면 봐봐요. 그럼 법에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가 바로 법률 관계라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 관계가 뭡니까? 뭐라고 써놨죠? 권리변동. 권리변동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권리의무 관계가 바로 법률 관계가 형성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출발점.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 그러면 우리 첫 시간에 뭘 배웠어요? 우리 지난달에. 자, 어떻게 읽나 봐봐요. 한번 읽어보세요. 봐봐요. 기존 수강자는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권리 그러는데, 뭐예요? 기존 수강자는 법에 의해, 법이 주는 힘. 그렇죠. 이겁니다. 자, 그럼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요약집 앞에다 딱 권리라는 걸 크게 써요. 법이 주는 힘, 돈은 이익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습 좀 한번 해보죠.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돈은 이익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써놓고. 자, 권리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죠? 힘. 힘이 뭐예요? 또 봐봐서 힘 파워. 그래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물건이라는 거야. 물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건은 그러면 자 물건이라는 것은 뭐냐? 힘 파워죠. 그럼 절대권이에요, 상대권이에요? 절대권. 절대권. 절에서 절대권이 되고요. 이익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채권이 됩니다. 채권. 채권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무슨 권이 돼요? 상대권이 돼요. 상대권. 자, 물건은 뭐예요? 이거는 절대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이제 땀 이제 평일에도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다시 읽어봐요. 물건이죠. 물건. 가죠. 자, 유치권은 물건이죠. 무슨 권이? 절대권. 절대권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유치권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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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문제가 전부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유치. 그러면 점유라는 거야. 점유. 그러면 유치권은 무슨 적, 뭐에 점유해야 하네. 하죠. 점유하니까 무슨 적 효력이 발생한다. 유치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점유를 상실했어요. 뭘또 상실해요? 유치권도 상실하죠. 점유를 재취득했어요. 그러면 뭐 더? 유치권도 재취득이 돼요. 그러면 유치권의 특이한 소멸 사유를 골라라. 뭐하자? 점유의 상실. 이렇게 되나.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게 바로 힘이라는 것은 물건, 이건 뭐야? 채권. 그러면 읽어봐요. 권리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물건과 채권. 권리라는 것은 뭐예요? 읽어봐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걸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빨리 자기가 찾아내야 됩니다. 자, 여기 봐봐요. 이미 배운 사람들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동시 이행한 변과.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은 뭐예요? 상대권이죠. 그럼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 계약 당사자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권리라는 것은 가까운 데서 찾아요. 요거예요, 요거.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믹싱을 한번 해봐요. 뭐라고 써놨죠? 권리. 여기 법, 힘. 여기 힘 역사짜리 거죠. 그래서 권리의 범접성 기준 읽어봐요. 권리, 범, 역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권리라는 개념부터 다시 한번 잡고, 우리 지난달에 복습했던 거. 그러면 기존 수강생들은 다시 이제 재확인하고, 새로 오신 분들은 권리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권리,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요 단어를 보는 순간, 권리,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튀어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잡은 게 뭐가 있었죠? 크게 쓰나요? 이게 이제, 가보야, 가보. 자, 뭐라고 써놨죠? 권능. 권능은 뭐예요? 요거죠, 요거. 요거.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개개의 사실. 그래서 뭘 이루는 거죠?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다시 한번 잡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뭐가 있죠?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란 뭐예요? 자, 법이. 법이 주는 지 또는 자격. 자격. 자, 그다음에 뭐가 있죠? 근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관언. 관언은 뭐예요?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자, 그럼 요네 가지 부분부터 정확하게 이제 잡아요. 본능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이제 단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요 보는 단어는, 권은 보이면 어떤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권한 그러면 법이 주는 힘,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자,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리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걸 다시 한번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딱 정의해 놔라고. 이제 써먹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요것만 써먹는 방법만 알더라도, 그래, 민법이 약 15%가 끝나는 거예요. 야, 봐봐요. 자, 그러면 잡아요. 이렇게 나와야 돼. 지금 이제 민법을 제대로 잡아가려면, 우리가 했던 거 봐봐요. 읽어봐요. 소유권. 소유권은 왜 이렇게 나와야 돼? 물건이면서 권리다. 자,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뭐라 그래? 권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다? 사용, 수익, 처분. 몇 가지 권능? 네 가지 근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 자, 그럼 소유권의 개념을 잡으면 민법 211조에 소유권이란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각각을 뭐라 그래? 근능이라고 그래. 그러면 소유권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좋으면 1등이에요, 2등이에요? 1등. 그래서 난 지금 우리 공시법 배울 때 각구에 기록된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건 그러면 다시 한번 잡아보죠. 무슨 수익이에요? 사용, 수익. 이걸 무슨 가치? 사용 가치죠. 처분은 무슨 가치? 교환 가치. 그러면 소유권이란 무슨 가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가지는 것을 뭐라 그래?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의 의미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또 한번 잡아야죠. 널리하게 하던가. 뭐예요? 전세권. 전세권은 잡아봐요. 뭐예요? 물건이면서 권리. 이렇게 나와야 돼. 본능적으로.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뭐라 그래? 권능이라고 그래. 그럼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용과 수익. 그래서 읽어봐요. 용익. 그래서 용익물권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전세권은 뭐가 없어요? 뭐가 없죠? 처분. 그래서 불완전물권이다. 그러면 얘하고 비교하면 요거는 완전물권이고 얘는 불완전물권이에요. 그러면 전세권은 소유권 측면에서 뭘 제한하고 있어요? 사용, 수익. 그래서 전세권을 무슨 물권? 제한물권이다라는 말을 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 수익. 그러면 여기는 무슨 가치를 따져주는 거죠? 사용 가치.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우리 해야죠. 뭐라고 써놨어요? 저당권. 저당권은 물권, 권리.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거는 그러면, 자, 이거는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처분. 처분 권능이죠. 그러면 이 처분의 의미를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처분을 퉁쳤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교환 가치가 돼. 교환 가치를 따져주면 이게 이제 경매로 빠지고, 자, 경매 청구권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담보 물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물건. 요렇게 빠져나가는 요런 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당권하고 뭐가 만났어요? 저당권하고 경매가 만났으니까 담보권 실행 경매죠. 그래서 이걸 대표적인 무슨 경매다? 임의 경매가 됩니다. 그러면 경매는 두 종류가 있네요. 임의 경제와 강제 경매가 있다. 요런 빠져나가는 구멍을 우리가 조사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빠져나가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요거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저당권하고 소유권. 요거는 완전 물건이죠. 저당권은 뭐가 없어요? 사용수익. 그래서 불완전 물건이다라는. 그러면 저당권은 처분 권능만 있죠. 그래서 뭐예요? 처분 권능만 있죠. 저 교환 가치야.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 보면 저당권은 소유권에 뭘 제한하고 있죠? 처분. 그래서 제한 물건이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싸운다. 누가 이겨요? 아니죠. 싸움은 사툼이 벌어지면 이거 우선이죠.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선한다는 거예요. 왜? 제한하고 있잖아. 제한하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지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갈 건가? 하나 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 임차권은 그러면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그럼 채권 중에 뭐예요? 권리죠.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걸 뭐라고 그래? 권능. 권능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무슨 권능이 있다? 사용과 수익. 그럼 얘는 뭐예요? 차이점은 물건. 요거는 채권. 요거는 권능은 같죠. 사용 수익. 요것도 사용 수익. 그래서 요거는 용익 물건이라고 그러고, 용익은 용익권이라는 말을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딱 결정을 정하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소유권하고 전세권. 요 관계를 모르니까 올해 민법에서 혼동을 못 부르게 되지. 자, 봐봐요. 누구예요? 갑이죠. 갑한테 소유권하고, 자,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몇 사람이죠? 한 사람한테 두 개의 지위를 존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사라지죠. 그걸 뭐라 그래? 혼동이라고 그러는 거야. 혼동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로 봐요. 혼동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무슨 건? 혼동이라고 그래. 그러면 전소유권이 커요? 전세권이 커요? 소유권. 그럼 소유권이 커면 이때 전세권은 남아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라진다. 뭐예요? 혼동. 혼동이란 한 사람에게 두 개의 권리를 존재시킬 필요 없다. 하나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 권리가 사라지는 것. 그걸 뭐예요? 혼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혼동이라는 의미는 자기가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혼동을 모르는 이유는 권리와 권능의 관계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번엔 착각 바꿔치기 한번 해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무슨 권도 있어요? 소유권도 있네. 그러면 점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은 무슨 권능? 사용 수익 점유. 점유권은 점유 권능. 권능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이때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왜? 권능이 다르기 때문에. 권능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러면 뭐도 있어요? 소유권 가지고 있죠. 뭐도 있어요? 점유권도 있죠. 그래서 점유권은 소유권하고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권고 규정은 191조 3항 점유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 말을 모르는 것은 결론적으로 권리와 권능의 관계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기서부터 하나하나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권한이 뭐예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가 있어요? 권한 중에. 뭐라고 써놨죠? 대리권이 있죠. 대리권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게 바로 뭐예요? 권한이 돼. 그러면 대리권의 법적 성질은 뭘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지위 또는 자격설이 됩니다. 자격설. 자, 대리권에서 봐봐요. 대리권이, 만약에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가 되는 거. 권한이 있으면 뭐예요? 유권 대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권한의 유무에 따라서 대리권은 유권 대리도 될수 있고 무권 대리도 될수 있다는 이런 관계. 자, 근원은 뭐라고 써놨어요?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몇 문제 나왔느냐? 올해 두 문제 나왔다. 근원의 본건이. 근원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랑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리면 뭐예요? 갑토지예요. 갑토지. 갑토지입니다. 토지는 누구 거예요? 갑이죠. 그럼 여기 이제 건물을 하나 누가 졌어요? 어디 몰래 하나 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건물은 토지에 부합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토지에 부합되지 않으면 요 어른 누구 거예요?
얼꺽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갑이 갑자기 들어와서 어라테 나가 해달라고 할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퇴거 명령 못 한다고 그랬죠. 퇴거라는 것은 주인이잖아, 주인. 주인이 그러면 건물주인데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퇴거 명령 못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잘 봐봐요. 누구 토지예요? 갑토지. 갑토지에 뭐예요? 어디? 집, 거론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갑은 어라테 건물을 읽어봐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철거는? 대표적으로 갑은 어라테 철거해달라고 요구한다. 이게 바로 뭘까요?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야. 물권적 청구권에서 남의 토지에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제거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요 철거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방해, 제거, 청구권이 되는 거야. 이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자, 또 하나 우리 생각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모든 게 나와요. 뭐라고 써놨죠?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면 이렇게 알려야지. 명인방법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명인 방법이에요.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이 뭐다? 명인이야. 한번 여기 한번 지웠어요.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 이게 무슨 방법? 명인 방법. 명인 방법도 일종의 이게 뭐예요? 읽어봐요. 무슨 기능이 있죠? 공시 기능이 있어. 자, 이제 갑니다. 자, 오늘 나온 것이 한번 봅시다. 누구 토지예요? 갑 토지. 제 마음 알고 있는지 봅시다. 어리 뭘 심었어요? 어리. 농작물을 심었네. 자, 농작물입니다. 자, 농작물은 누구 거예요? 어리죠. 그러면 어리라는 것은 봐봐요. 그러면 어리, 농인 방법이한 농작물을, 농작물, 명인 방법이한 농작물을 했을 때, 뭐에 대해 취득하는가요? 아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요거는 누구 거다? 열 거다. 되는 거예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의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근원이란 어떤 행위를, 행위도예요. 행위가 빠졌네요. 어떤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뭐예요? 근언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네 가지 개념부터 잘 개념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 근언 두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근언이 약간 이제 직간접으로 해서 출제될 거. 그럼 앞으로 이제 책을 읽을 때 봐봐요. 자, 근언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책을 읽을 때 읽어봐요.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청. 그렇죠. 책을 읽을 때 근원이 보이면 자기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청.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청. 이게 본능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원과 관련돼서. 근원이란 뭐예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게 바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근한이 됩니다. 근원이 없으면 무슨 대리? 물권대리. 그러면 자, 협의, 우리 강의 물권대리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협의의 물권대리와 표인대리가 있어. 그러면 협의의 물권대리 한 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표인대리에서 126조 표인대리를 또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대리 파트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게 뭐가 된다? 권한이 된다라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잡아야 돼요. 그럼 자기가 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또 법인이란다. 법인을 보는 순간 법이 주는 인격.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법인.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가 뭡니까? 저기 보라고요. 자, 누가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뭐라고 써놨어요? 삶은 계책이 아니라 문제다. 우리가 문제라는 것은 문제를 생각해야 자기가 뭐예요? 발전성이 있다.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누가 시인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했다고 저러면 저는 말장난치는 거라고 그러고, 시인이 말하면, 아, 저거는 시적이라고 그러고. 자, 여기 봐봐요. 만약에 뭡니까? 이렇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제, 제가 그리면 뭐예요? 아유, 쟤는 그림도 못 그려. 그러면 여기 와서 화가가 그리면, 야, 저거 추상적으로 잘 그렸다.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 봐봐요. 사람이 안경을 끼는 이유는 뭘까요? 뭐가, 왜 낄까요? 자, 이렇게 봐주면 제가 뭐예요? 범죄행위죠. 이렇게 끼면.
탤런트예요, 또. 그래서 안경을 끼는 거하고 안 끼는 거의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자, 뚱뚱한 사람이 뭐예요? 안경을 벗어서. 그러면 아이, 쟤는 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뚱뚱한 사람이 안경을 끼면 자, 쟤는 뭐가 뭐예요? 뭐 디자인 같다, 뭔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머리 긴 사람이 안경을 벗었어요. 쟤는 뭐예요? 깡패다. 그런데 안경을 쓰면 아, 저 사람은 뭔가 디자인이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삶은 궤적이 아니라 뭐예요? 문제다. 의문점을 바로 남겨놔야 된다. 그래야 발전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제가 영어는 수서형을 처음으로 한번 타봤더니 그 앞에 기차 뭐 안내 표지가 있는데 그 말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100번을 외쳤어요. 이걸 한번 해보려고. 삶은 계책이 아니라 문제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나올 건지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사람하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해오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권능이란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도 써먹어요? 바로 우리 등기법에서도 출제되잖아요. 자, 봐봐요. 자, 뭐예요? 여자. 여기 남자. 헤어지지 않으려면 혼인신고해야죠. 여기 집합 건물입니다. 요 땅이에요. 여기 대지권이에요. 헤어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혼인신고를 해놔야 돼요. 여기 나중에 대지권 등기라고 배워요. 이렇게 혼인신고하면 또 뭐예요? 이걸 대지권 뜻의 등기라고 해요. 혼인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는 강제 이혼이 안 됩니다. 이제부터예요. 이걸 이혼을 못하는 것은, 자, 봐봐요. 처분, 근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라고 써놨어요? 건물만 소유권 돼, 안 돼? 안 되죠. 소유권은 무슨 건능? 사용, 수익, 처분. 그래서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토지와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건물만의 전세권은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건물만의 전세권은 될까요? 전세권은 처분 건능이 없거든. 무슨 수익? 사형식. 그러면 건물만 소유권,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토지에도 미친다라는 거야. 대표적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요. 건물만의 저당권. 저당권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저당권은 무슨 건너? 처분 건너. 요 만자로 특정했죠. 그럼 만자로 특정이 됐다는 것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만의 저당권은 왜 안 되냐? 저당권은 처분 건능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또 하나 봐봐요. 자, 건물만의 임차권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건물만이라고 특정해도 임차권은 무슨 수익? 사용 수익. 이게 등기법에서 하이라이트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가 요 권리와 권능의 관계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네 개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11월달 첫 주에 요 네 가지 개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또 우리 또 진행해보자. 자, 그러면 누가 있어요? 권리. 권리가 있으면 의무. 그래서 이 권리 의무 관계가 바로 뭐예요? 바로 법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올해 또 여기에서 2.5점짜리가 또 나왔어. 등기 민법. 그래서 5점짜리, 5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뭐 있어요? 자, 권리가 있네.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네. 그러면 저기 매도인이 권리가 있으면 상대편은 뭐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을 뭐라 그래? 쌍방 당사자라고 그러잖아. 여기도 생각하니까 항상. 여기 이제 규칙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두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지 않은 게 있죠. 자, 여기 있으면 없으면 의무가 존재하는 게 있죠. 그럼 시험 범위가 아닌가 번호 붙여보죠. 1번, 2번, 3번. 시험 범위 아닌가. 아, 시험 범위도 안 모르고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 범위는 3번이 아닙니다. 자, 3번은 권리는 없는데 의무가 있는 게 이게 바로 법인의 공고 의무가 돼요. 자, 법인은 대표적으로 공고 의무. 요거는 법인의 공고 의무는 권리는 없는데 의무가 존재하는 거. 요거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1번은 그럼 뭐예요? 원칙. 요거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 예에서 나와? 예외. 그러면 요 예외가 뭐냐? 이게 바로 일명. 뭐라고 써놨죠?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형성권. 자, 그러면 형성권과 관련돼서 올해 뭐예요? 등기법 하나, 민법에 하나, 그래서 간접적으로 또 출제된 게 여기에 형성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이름, 저기 갑이라고 갔다고 해요. 갑.
두 사람을 뭐라 그래? 방사하자. 요거는 쌍방이네요. 요거는 그러면 여기는 갑이죠. 갑에 글리는 있는데 의미가 존재하자는 것. 그럼 일방이다, 쌍방이다. 일방. 그럼 읽어봐요. 일방적 어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것? 형성권이라는 것. 형성권. 자, 그러면 이제 형성권이란, 그러면 형성권을 단독 직접적으로 이해한다면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은 게 무슨 권이다? 형성권. 형성권은 그러면 뭐예요? 일방. 일방적 어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권? 형성권이다. 자, 형성권은 뭐냐? 우리 민법에서 다섯 자로 건지만 읽어봐요. 예약 완결권이 된다는 거야.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환매권.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아, 맞아요. 채권입니다. 아, 맞았어요. 그러면 환매권은 무슨 권? 형성권. 형성권이란 예약 완결권. 그러면 환매권이라는 건 형성권 예약 완결권이 돼요. 그럼 여기에도 한번 쳐보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가등기. 무슨 권? 형성권. 무슨 완결권? 예약 완결권이 돼. 가등기는 그러면 예약 완결권으로서 일종의 기대권으로서의 역할을 하네요. 그래서 읽어봐요. 우리 지난달에 어떤 처상, 호, 담. 읽어봐요. 처분, 상속, 호전, 담보. 담보도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떨어져요. 그러면 환매권도 무슨 권을 가지고 있다? 형성권. 가등기도 형성권. 그러면 환매권하고 가등기는 성질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자석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밀어내, 안 밀어내? 밀어내. 그러면 읽어봐요. 환매권은 결론적으로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봐봐요. 환매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매권과 가등기 성질을 같이 붙여놓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환매권은 가등기 할 필요 없어. 그러면 환매권은 등기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읽어봐요. 등기.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등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뭐는 제외되고? 환매권은 제외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자기가 활용해 먹느냐, 그게 이제 본인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오늘 중요한 건 하나 배웠네요. 자,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은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건? 형성권. 그러면 형성권은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예요?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전세금, 전세금. 뭐라고 써놨어요? 전세금, 정액, 청구권. 이건 청구권이 아니라 뭐예요? 형성권이야. 청구권의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청구권은 청구권의 명칭이 아니라 일종의 성질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자, 그러면 요 관계를 우리가 따져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 관계에서 이제 모든 게또 우리 민법등기법에서도 출제되고, 아까 네 가지 개념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간다고, 출발점이. 근데 사람들을 요걸 개무시한다고. 이게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권리, 또 권리라고 그런다.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이제 잡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항상 리갈 마인드예요. 리갈 마인드. 우리 11월달, 12월달은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애인. 애인을 법적으로 해서 가면. 요거마저 까먹네요. 애인은, 뭐는 있다? 점유권은 있지만, 뭐는 없어요? 소유권은 없어요. 거래권은 없죠? 그러면 점유권이 있다라는 것은, 애인은 점유를 상실하면 뭐도 상실할 수 있다? 애인을 상실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애인을 상실하지 않으면 뭐 해야 돼? 이제 내 부인이라는 걸뭐 해야 돼? 공시해야 돼. 읽어봐요. 그게 무슨 신고? 혼인 신고가 돼. 혼인 신고. 그러면 혼인한 사람은 다 해요? 특별한 사람만 해요? 뭐다 해요. 안한 사람도 있죠. 그러면 혼인신고는, 이 혼인신고는 뭐다 특별 승인 요건이 되는 거예요. 혼인은 독자 혼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같이 할 요건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혼인신고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특별 승인 요건이 돼. 뭐 혼인신고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게 이제 공시가 돼. 공시. 밖으로 알려주는 거. 공시를 뭐 해주면 뭐예요? 찜이 되죠. 찜. 찜이라는 것은 틀이다. 틀이라는 것은 형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아주 재미있어요. 어떻게 빠져? 지금 이 형님들이, 형님 누님들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빠져나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잘안 풀리는 거야. 그런 정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맨날 점수가 안 오르고 재미가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면에서. 그러면 우리 아주 중요한 걸 배웠어요.
자, 그러면, 자, 권리 의무 관계. 권리가 있으면 뭐도 있다? 의무, 원칙. A적으로 권리가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은가? 무슨 관? 형상관. 형상관이란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 일방적 어사표시에서의 효과가 발생하는가? 무슨 관? 형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달에 요네 가지 개념을 우리가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왔죠. 자, 각각의 관계에서 요 사람이 무슨이?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그러면 우리 팔기로 했어요. 무슨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자, 여기에서 이제 법률 관계가 이제 정립이 돼야 돼요. 자, 계약이라는 걸 정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계약. 계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재료가 필요하잖아. 그 재료가 뭡니까? 바로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해.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거야. 자, 청약과 승낙은 요거는 재료에 해당돼요. 재료. 그래요. 그러면 합체를 가져오면 뭐를 돼요? 계약. 그럼 결론적으로 계약은 뭡니까? 각각의 관계에서. 그럼 매매 계약은 성사시켰으면 갑은 아파트 을한테 무슨 등기를 줘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마다 을은 대금을 치러줄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요 재료를 뭐라고 그래? 학자들이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요 관계에서 이제 딱 사례를 생각하라고. 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단정해? 학자가 이제 사실로 이름을 져준 겁니다. 이 계약은 뭡니까? 법률, 요건이라고 져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갑은 이전 등기에 준 의무가 발생하고 잔금을 치를. 이게 뭐예요? 법률 효과가 탄생하게 됩니다. 법률 효과. 자, 그러면 이제 통상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계약은 읽어봐요. 법률 요건이다. 그러면 법률 요건. 자, 그러면 계약이라는 재료는 두 가지 의사합치를 가져야죠. 청약과 성낙의 합치. 그래서 요걸 뭐라 그래? 의사표시라고 그래. 자, 그러면 요 관계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라는 걸 이제 나왔어요.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이 사실하고 요건도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봐봐요. 봐요, 시옷. 여기는 이응. 여기는 히읗. 요 관계를 먼저 다. 그럼 설마, 이거는 읽었겠죠? 읽어봐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개념을 잡아요. 여기에서 이제 개념을 잡아봐요. 자, 보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 사실이란 읽어봐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법률 사실이 되는 거야. 자, 보면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멀리 찾지 말아요. 가까운 데서 찾으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원인. 이게 뭐예요? 결과. 그럼 결론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요건과 효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거꾸로 읽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법률 요건의 결과, 법률 효과, 법률 효과의 원인이 법률 요건이다. 그러면 요 관계에서 또 여기에서 또 하나 체계를 잡을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딱 기둥 세웠습니다.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자, 법률 요건도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법률 행위라는 거야. 그러면 법률 행위하고 뭐예요? 대표적으로 법률 규정이 있죠. 자, 그러면 법률 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의혹하지 않더라도 법률 규정의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발생하는 게 뭐예요? 법률 규정이라는 거야. 그러면 법률 요건은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근데 법률 행위는 특별하게 뭐를 갖춰야죠? 어사표시. 그래서 어사표시 플러스 뭐야? 알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파라는 것은 대표적 혼인신고라는 게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 법률행위는 어사표시다. 어때? X. 어사표시는 꼭 법률행위다. 어때? X야. X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꼭 필요한 게 무슨 표시? 어사표시. 그렇다고 어법률행위는 어사표시. 이건 틀리는 겁니다. 자, 어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다. 어때? X예요. 그러면 법률행위란 곧 어사표시를 불가결한 요소로서, 자, 읽어봐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읽어봐요. 법률 여건이다. 그럼 봐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외우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요 관계에서 우리가 따져놓는 게 완전 이거는 머릿속에 박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거기 프린트를 한번 봐봐요. 프린트. 자, 프린트에서 이제 한번 자기가 이런 관계에서 자기가 풀어낼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이 되는 거죠.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2페이지, 뒷장에 한번 봐봐요. 자, 거기 몇 번이냐면 10번 지문을 봐봐요. 10번 지문. 자, 10번 지문. 법률행위는 어사표시이다. 어때?
X. 어차피 씨는 법리댕이다. 어때? X. 자, 그러면 요 지문은 틀린 지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요런 지문에서 봐봐요. 그러면 법리댕이는 뭐예요?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라는 거야. 그렇다고 법리댕이가 곧 어사표시는 아닙니다. 어사표시가 곧 법리댕이다. 이건 아니야. 법리댕이는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라는 거야. 알파. 요걸 이제 조심해서 달아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 11번 봐봐요. 11번은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행위는 잘라요. 법률행위는 줄쳐놔봐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나왔으니까 끝으로 가봐. 법률사실이다. 어때? X. 법률사실이 아니라 읽어봐요. 법률행위는 법률사실이 아니라 읽어. 법률요건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 그거는 나머지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면 되고요. 그럼 11번은 오다 X다. X. 자, 그러면 12번을 가보죠. 자, 12번은 법률행위는 자, 어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내심적 효과선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서 법률행위의 불가결 구성요소가 되는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법률요건 줄쳐놔봐요. 여기 봐봐요. 자, 청약과 승낙을 뭐라 그래? 각각을 무슨 표시? 어사표시잖아. 그러면 읽어봐요. 어사표시는 법률사실이지 법률요건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어사표시는 그러면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사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세개 문이 1, 2, 3 요런 게 10번, 11번, 12번이 요세 개를 묶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가 요 관계에서 따져주는 겁니다. 따져주는 거예요. 의외로 요거 의외로 많이 틀려요. 의외로 많이 틀린다고. 자, 그러면 잘 봐봐요.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봤어요. 출제 포인트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익혀야죠. 이제 암기 해야 되겠죠? 무슨 표시? 어사표시 읽어. 또 사란다. 요거 보라니까. 어사표시는 법률 사실. 그렇죠? 그러면 간단하게 처리하라고, 눈으로. 그러니까 처음 1년에 잡기는 상당히 벅찬 질문들이죠. 그래도 읽어봐요. 청약 의사표시는 그러면 법률, 사실. 이렇게 재석해서 우리 시험을 보도록 감을 익혀야 되고. 그러면 읽어봐요. 청약은 법률 요건이다. 어때? X. 청약은 법률 사실이야. 다시 한번 잡으라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계약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법률 요건이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법률효과는 결론적으로 뭘과 문제가 되죠? 요거는 법률효과라는 것은 결과니까 읽어봐요. 권리변동하고 있죠. 이 권리변동이 바로 뭐냐? 이게 이제 배울 읽어봐요. 이게 득실변경이 돼. 자, 득실변경이라는 것은 덕은 뭐예요? 취득. 자, 취득. 좀 이따 다시 볼 거예요. 취득. 요거는 뭐예요? 변경. 그래서 변경. 그 다음에 요거 실이 뭐예요? 소멸. 그래서 요게 뭐예요? 읽어봐요. 무슨 변경이 되죠? 득, 실, 변경. 그래서 취득, 변경, 소멸. 그래서 권리변동에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개념들을 우리가 요 관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달라는 겁니다. 접근을 해달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첫 강의, 첫 뭐예요?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요걸 좀 샘플로 잡으라고. 자, 요 관계에서 자기가 찾아내야 돼. 계약은 법률 사실이다. 어때? X. 계약은 법률 요건이다. 그러면, 자, 청약과 승낙은 법률 요건이다. 어때? X. 법률 사실. 그러면 어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 법률행위와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는데, 법률행위는 뭘 필수 불가결한다.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하는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는 거야. 법률 요건. 법률 사실이 아닙니다. 뭐라고? 법률 요건이야. 그러면 이제 이걸 머릿속에 완전히 이제 바꾸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관계를. 그러면 요 관계를 따지면서 우리가 이제 출발을, 민법의 출발점, 스타트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약집으로 와서 이제 다시 한번 개념을 한번 또 다시 잡아보자. 자, 이제 정리 정도는 돼요, 이제. 자, 그러면 거기, 자, 2페이지로 가서, 자, 법률관계 권리변동. 요거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치고 들어갑니다. 법률관계, 뭐라고 써놨어요? 사람의 생활 가운데에서 법에 규율되는 생활관계. 그래서 거기 법 동그라미. 규율되는 율 동그라미. 관계. 그래서 관계 동그라미. 읽어봐요.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자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관계로 나타난 바. 전자는 뭐라고? 의무. 후자는? 권리. 권리는 결국 법률관계란 무슨 관계? 권리, 의무 관계. 자, 권리란 그러면 뭐라고? 자, 권리란 법에 주는 힘 또는 이익. 요거 이제 머릿속에 잡아놓고. 요 속에서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는 있으면 의무가 있는 게 원칙이나
권리가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가? 무슨 관? 형상관. 형상관이라 뭐예요? 일방적 어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딱 잘라 먹어줘야죠. 자, 3번의 법률 관계는 권리 중심으로 파악하여 발생, 변경, 소멸. 줄 서놔봐요. 발생, 변경, 소멸. 여기만 줄 서놔요. 소멸로 나타내는데 이를 총칭하여 무슨 변동이라고 한다?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은 대표적으로 세자로 근치만, 네자로 근치면 무슨 변경? 이게 득실 변경. 그래서 득실 변경이 돼. 그래서 취득, 변경, 소멸. 이렇게 이제.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 2, 3부터 잘 잡아라 봐요. 잘 잡아라. 그래서 충분히 요거만 봐도 요거 맞춰. 몇 개? 39개 맞춰요. 우리 작년에 39개 맞췄어요. 이거 보고. 그리고 저기 프린트 뭐딱 결합시키면 딱 좋은 프린트가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39개 맞으면 되게 많이 다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말을 다 써보고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좋았으면 다른 요약집을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요걸, 요 본 요약집 수강생이 제일 39개를 많이 맞아서 그러면 만약에 요 요약집을 보고 만약에 20개도 안 나왔다. 그러면 요약집을 바꿀 거 생각하는데 작년 잘 나왔는데 뭐하러 바꿔요? 그래서 다 이걸 써본 거예요. 수강생. 전 수강생을 뭐로? 마루타로. 마루타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1, 2, 3의 관계. 그러면 1번을 한번 2번 가봐요. 권리 변동의 원인. 원인이 뭘까요? 권리 변동의 원인. 여기 봐봐요. 권리 변동의 원인이 바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법률 여건이죠. 그러면 1번을 가봐요. 법률 사실 줄쳐놓고 대표적으로 청약이야. 청약을 동그라미. 저기 승낙 동그라미. 청약과 승낙을 뭐라 그래? 어사표시라 그래. 그러면 어사표시, 그러면 가로 열고 겉에다가 어사표시. 어사표시는 그러면 법률 여건, 법률 사실. 법률 사실. 자, 법률 요건은 대표적으로 계약 동그라미잖아요. 법률 요건은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권, 그 다음에 을은 소유를 갑에게 무슨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잡아요. 자, 완전 말뚝을 박아요. 청약과 승낙은 뭐예요? 읽어요. 법률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청약과 승낙 어사 표시죠. 자, 계약은? 법률요건. 법률요건의 주제는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요거는 당사자가 의혹하지 않더라도 법률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효과가 발생하는 게 무슨 규정? 법률규정. 법률행위란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 수학적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럼 법률행위는 곧 어사표시다. 그때 X. 어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다. 그때 X. 법률행위는 읽어봐요.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어. 각종 허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률 요건이 나오네요. 법률 요건은 줄잖아요. 원인. 법률 요건은 결과. 결과. 원인과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자, 국어 시간에는 무슨 관계라고 그럴까요? 읽어봐요. 인과 관계. 이렇게 이제 단언하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요건과 효과는 왜 배워요? 배우는 이유를 알아야 배우지. 요건과 효과는 왜 배워요? 요건과 효과는 왜 배울까요? 내가 봐요. 조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 자, 그럼 저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형법 250조와 관련돼서 읽어봐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자, 7년 이하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우리 사형제도 있죠. 그럼 읽어봐요. 사람을 살해한 자. 이게 요건이야. 7년 이하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게 효과가 돼. 그래서, 우리 요건과 효과는 조문이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충분히 뭐 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요? 조문 가지고 다 공부할 수 있죠. 왜 그러면 조문으로 안 되느냐? 이게 안 되니까. 뭐라고 해? 개념이 정확하게 안 돼요. 자기가 그러면 법정 용어가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 조문 가지고도 충분히 뭐라는 거에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과 효과는 어디에 구성되어 있다? 조문에서. 그래서 조문이 상, 그럼 봐봐요. 자기가 뭔가 몰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파도 나와요. 봐봐요. 자, 그러면 법문만 공부해도 우리 민법할 수 있고, 이론만 공부해도 고문 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판례 공부해도. 그러니까 요 세 가지죠. 조문, 이론, 판례. 요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근간이 조문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래. 조문. 그럼 결론적으로 요건과 효과를 우리가,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는 요 토요일 날 요약집으로 하지만 우리 평일 날은 뭘로 하죠? 기본서로 하죠. 그러면 기본서의 큰 목차는 뭐로 되어 있는지 봐봐요. 자, 봐봐요. 만약에 요걸 읽었어요. 아마 배웠을 겁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선이 치득이란 무엇이라 하냐? 그러면 읽어봐요. 어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효과. 그래서 기본선을 보면 제목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1. 의, 2. 요건. 3번. 효과. 요건이 뭐예요? 원인. 효과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 보면 우리 민법책 크게 보면 거진, 의, 요건, 효과. 이렇게 이제 제목이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되고요. 그럼 앞으로 요건과 효과는 왜 배운다? 조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럼 거기 한번 보죠. 이제 경악한 개념을 잡아요. 자,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이 읽어봐요. 법률 요건이고. 즉, 법률 요건의 효과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 찾았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럼 법률 요건이란 뭐예요? 법률 효과에 뭐가 되는 것? 원인이 되는 것. 자, 법률 요건의 종류 찾았어요? 예.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죠? 법률행위. 그럼 법률행위도 대충 하지 말고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를 발생시키는 뭐예요? 법률 요건. 그게 법률 요건 행강편 다 가놓고요. 그러면 단독행위, 계약합동행위는 대표적으로 뭐가 된다? 법률 요건이 되네. 자, 법률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읽어봐요. 의사표시. 그럼 의사표시에서 자기가 이제 공부하실 때, 자, 의사표시는 읽어봐요. 사가 뭐예요? 자, 사딱 보는 순간 법률 사실이라니까. 십중팔구 이거 등한시했다가 나중에 대충 공부했다가 봐봐요. 이게 제일 많이 틀리더라고.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어때? X. 그러면 여기 눈으로 익히는 것도 공부야. 4. 그러면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 아니라 법률 사실인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행위자가 응하든 응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뭐예요? 법률 행위와 다른 점이다. 그래서 가로 2번에 나와 있죠. 가로 2번에 법률 규정 찾았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행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뭐예요? 법률 행위와 다른 점이다. 그렇게 이제 의미가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지금 한 페이지에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걸 이제 머릿속에 출발점을 딱 잡고요. 그래서 요걸 반드시 잡으라고. 자, 이제 그려봐요. 자, 지웠으니까 이제 그려지는지 봐봐요. 자, 요거 하나 딱 있으면 이제 자기가 집어넣어야 돼요. 읽어봐요. 약간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법률 효과. 법률 사실. 얘를 딱 줘요. 청약, 성약, 법률 사실. 계약, 법률 여건. 법률 효과는 뭐예요? 결과. 요거는 아니. 그럼 법률행위는 무슨 필수 불가? 어사표시를. 이제 절대 까먹지 말라고요. 요 관계에서 이제 가져와서 써먹기만 해주면 됩니다. 써먹기만 하면. 요거 모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소통이 안 돼요. 그런 의미를 잡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서 뭐가 나와 있죠? 법률 사실. 자, 법률 사실 그러면 다시 이제 잡아봐요. 자, 법률 사실. 자, 법률 사실이란 읽어봐요. 법률 요건은 이루를 개개의 사실. 그러면 거기 1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봐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이제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 한번 칸 채워줘요. 인간 유무권입니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여기는 어사표시. 자,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가 되네. 그럼 어사표시 읽어봐요. 어사표시 수에 따라서 법률행위가 나눠져. 하나는 단독행위, 두 개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가 되죠. 합동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단독행위는 어사표시가 몇 개? 한 개 또는 여러 개. 그렇죠. 그러면 거기 봐봐요. 자, 법률 요건은 줄쳐나 봐요. 한 개의 법률 사실로 구성할 수도 있으나, 그래서 해제, 해지, 취소. 여러 개의 법률 사실이 결합해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 이거 맞는 문장이죠? 여기는 봐봐요. 법률 행위란 법률 요건, 법률 행위 나와 있죠? 자, 단독 행위는 어사표시가 몇 개야? 한 개, 또는 여러 개. 그런 사실. 여기 이제 바로 법률 요건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한개 또는 여러 개의 법률 사실이 결합해서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법률 요건을 원인으로 하여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제 지금 다 나오네요. 근데 4번과 관련돼서 법률 사실은 줄 서놔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이게 난코스예요. 자, 학자들이 이제 법률 사실의 유형을 나누는 게 거기 박스에 돼 있어요. 그거는 좀 쉬웠다는데 봐봐요. 법률 사실은 크게 형태와 뭐가 있다? 사건. 그래서 용사라고 정점을 해왔죠. 형태라는 것은 봐봐요. 내가 의식을 하는 거야. 의식하는 거. 그러면 외부적으로 한다. 그러면 외부적 형태가 되고 마음속에 느끼면 뭐예요? 이거는 내부적 형태가 돼. 그러면 사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출생. 제가 출생하고 싶어 출생해? 낳아주니까 출생하지. 그죠? 제가 죽고 싶어 죽어? 아니죠. 사망이죠. 그러면 출생과 사망은 일종의 대사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법률 사실은 크게, 거기 봐봐요. 법률 사실의 분류 찾았어요? 예, 크게 뭐로 나눠져? 형태와 사건. 그래서 용 동그라미. 사. 그래서 용사라고 해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포기하기도 그렇고, 포기하지 않기도 그렇고, 우리 또요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면 사람들이 취약해져요. 이게 법률 사실의 분류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더 하겠다가는 이제 다 뭐예요? 시체를 밟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잡아요. 여기가 뭐예요? 법률 사실. 법률 여건, 법률 여과. 여건은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법률 행위는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 법률 행위는 곧 어사표시다. 어때? X. 어사표시는 곧 법률 행위다. 어때? X. 요 관계를 딱 그려놓고, 우리 법률 사실, 어차피 해야 돼요. 한번 매 맞고 들어가자고.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